안녕하세요. 김정래 세무사의 5분 특강. 오늘은 그 17번째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그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, 우리가 기존에도 많이 살펴보긴 했는데, 특정 그 목적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는 부분이고, 우리가 그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신기술이나 또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줌으로써 그 어떤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.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제도고요.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용 요건을 한번 살펴보면 제목은 일단 신성장 기술 사업화에 대한 세액공제예요. 신성장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거를 사업 목적으로 좀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지원 제도고, 첫 번째로 신성장 기술이란 그럼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, 우리가 요즘 한창 뭐 핫한 뜨고 있는 기술 중에 대부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우리가 요즘 많이 나오죠. 자율주행차 또는 미래형 자동차 또는 인공지능, 요즘 AI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. 또는 뭐 소프트웨어, 바이오 헬스, 이런 기존에 뭐 우리가 그 재래식 또는 기존 종전의 기업에서 이제 영리 목적으로 했던 투자 외에 신기술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좀 지원을 해줌으로써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요 기술에 해당이 된다고 무조건 뭐 기술 개발을 했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, 요 기술을 어떤 사업화 하기 위한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. 그 사업화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신성장 기술 사업화를 위한 어떤 뭐 시설 장치를 구매했다거나 어떤 자산에 투자했다거나 요런 투자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고, 그 또 요건이 또 까다로운 게 하나가 있는데, 그 뭐 연구 인력 개발비 비율 또는 어떤 특허권을 보유해야 되거나 또는 그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이 매출액의 뭐 10% 이상, 5% 이상을 타지해야 된다는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뭐 소액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어떤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비용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조건을 충족해야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,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투자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그 근로자를 같이, 근로자,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안 돼요. 근로자 수가 증가하고 그 고용을 유지를 하는 조건이 또 필요합니다. 그래서 상당히, 네, 많은 조건을 걸어놨죠. 그래서 우리가 투자한과 동시에 근로자 그 유지, 뭐 근로 요건, 그러니까 근로자 수 감소를 하지 않는 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,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그 영상 컨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동일하죠. 일반 기업의, 아니, 중소기업의 경우 10%, 그리고 중견기업의 경우 7%, 일반 기업의 3%, 이런 세액공제를 투자 금액에 그 해당 퍼센테이지만큼 세액을 그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요 부분도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이나 신성장 기술 또는 요즘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의 그 기술 개발을 위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잘 숙지해 두셨다가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할 때 꼭 적용하셔서 세제 혜택을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. 요게, 근데 좀 까다로운 게 또 사후 관리 조건이 있습니다. 요 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에 뭐 근로자 수가 감소한다든지, 2년 이내에 근로자,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한다든지, 또는 뭐 투자한 그 자원이나 투자한 자산을 다른 목적을 전용하는 경우, 3년 이내 전용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했던 금액을 다 추징하기 때문에 요 요건까지 꼭 한번 잘 숙지해 주셨다가, 우리가 유지할 자신이 있다고 하면 세액공제 잘 적용해 주시면 되고, 뭐 우리는 2년 이내에 뭐 다른 자산으로 전용할 거야 라고 생각이 되시면 요 세액공제는 일단 배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그 스타트업 기업이나 중소기업, 특히 스타트업 기업, 기술 개발을 많이 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기업을 대상으로 활용이 가능한,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신성장 기술 사업화를 위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